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탈원세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기막히게 반전이 언제 일어날 건지 한번 해볼게요. 기막힌 반전 행운을 보는데 그 시기까지 몇 주 후에 될 건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에너지를 받아서 바로 될 건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자, 달의 여신들을 이렇게 골라놔봤는데요. 아르테미스, 그리고 아테네, 이슈타르, 그리고 프리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양자리의 달의 여신,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달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달의 여신 이슈타르, 물병 자리의 달의 여신 프리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쉴 테니까, 네,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은 우리 양자리의 달의 신 아르테미스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양자리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골라주신 분들. 자,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 이 아르테미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반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잘 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더 잘 될 수 있는, 더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봐봐요. 일단 5번 카드가 나타났어요. 5번 물카드. 검은 망토로 이렇게 사람이 감싸고 있거든요. 온몸을. 그리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습니다. 컵 3개는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잡고 있죠. 잡고 있다기보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카드가 감정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실감을 줬던 사람, 애정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친한 친구를 잃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실감의 카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타로 카드에는 장점, 단점,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카드는 쓰러져 있지만 두 개 카드를 지키고 있어요. 아직 내가 싸울 힘이 있고 아직 나의 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쓰러뜨린 것이 좀 슬프고 내가 버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약간의 후회도 있지만 나를 지켜주는 두 개의 이 컵이 있다. 이걸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도약할 수 있다. 반전할 수 있다. 기막힌 반전 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나온 분들은 오히려 더 이 반전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스트렝스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슈아 카드는 좀 꺼내놔놓고 스트렝스, 힘의 카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실감,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 이것들이 오히려 더 그 도약의 힘을 간다. 그러니까 누구와 헤어졌다. 누구한테 조금 내가 뭐 삐지기도 했다.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거부터.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었다. 이제는 좀 힘이 생기면서 내가 누군가를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스트렝스, 힘의 카드이고, 한번 내가 잡으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이 꽃, 꽃의 모습도 있고,
사자예요, 이게. 거의 사자가 고양이 같이 거의 그 개냥이라 그러죠. 개냥이처럼 이렇게 따르고 있네요. 힘이 생겨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그 반전 운이 있다. 근데 그것은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디테일 카드를 보면은 그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좀 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가 어떤 회사를 퇴사했다. 그럼 그 회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 인간관계 버리고 그 회사 버리고 내가 새로운 곳에서 재물 운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팔았다. 그러면은 그 가게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재물운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황소자리의 토성이라는 거는 뭔가 좀 오래된 기운, 토지의 기운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사를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내가 집 정들었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조금 전세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살고 싶은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사 가서 오히려 더잘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또 펜타클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3 오브 펜타클 그래갖고 내가 명예운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시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8주 후면은 이렇게 확 반전이 된다. 그러니까 두 달. 여러분들 뭐 보다 보면은 두달 아직 멀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2023년도 벌써 3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네. 자,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힘이 생겨서 반전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재물운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내가 좀 일이 많아지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돈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명예운도 성취한다. 8주 후에요. 자, 아르테미스 신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의 새로운 채널 별별 이야기 초월의 별별 이야기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테네 달의 신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쌍둥이 자리에 이 달의 여신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막힌 반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Six Cups 카드네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컵을 주고 있는데 그 컵에는 물도 있겠고 그리고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예쁜 꽃이 있네요. 자, 이런 거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딸수 있는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받는 거 좋잖아요. 받아야죠. 챙길 건 챙겨야죠. Six Cups에요. 자, 제가 보기엔 이 느낌이 그래요. 이 컵들 쫙 갖다 놓고 어떤 경연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상 주는 그런 느낌 같아요. 자, 누군가에게 받는다. 그러면은 뭐 유산 상속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산에 대한 거, 이런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뭐 싸우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도 될수 있다라는 건데, 디테일 카드를 좀 보면서, 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돈으로 무언가 집도 살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집을 조금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좋은 그 건축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제너럴한 리딩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죠. 지금 좀꽉 막혀 있던 분들은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생기고, 누군가가 타인이 줄 수도 있는 거고, 귀인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제 내가 가진 그 지식, 지혜, 이런 걸로 가지고, 어떻게, 실무에서 일하는데, 그 실무 일이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집을 고치고 집을 구한다라는 것들이 되는 거고, 이 물의 기운, 이 꽃의 기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를 취득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무언가 좀 바빠진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너에게 이 화분, 이 화병 컵을 줄 테니 네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라. 새로 시작해봐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지션 카드네요.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매지션이라는 것은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한다라는 거고, 또 이 수성이 탁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좀 바빠진다라는 거고,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나의 채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 블로그를 하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 내가 뷰티샵을 한다,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왕래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원을 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행맨이네요. 역시나 뭐냐면 매달린 남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는 체력을 좀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몸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제 좀 몸이 예뻐진다 라는 그런 반전도 있어. 그러니까 몸이 예뻐진다 라는 거는 이제 운동, 몸매 관리를 잘 한다 라는 거고, 좋은 요가 선생님을 만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겁니다. 나의 책임감이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행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올라간다라는 거, 자신 있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무대 위에 올라서는 느낌입니다. 야, 여기도 스트렝스 카드가 나타났네요. 나의 운명적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고요. 내가 진짜 기쁜 그런 일과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될지 디테일 시기 카드 한번 볼게요. 9번 카드가 나타났고요. 7번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후에 빠르면 7주, 늦으면 9주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바쁘게 더 움직이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테네 신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초월의 별별 이야기 새 채널 있습니다. 네, 밑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이슈타르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타르를 골라주셨는데 어떻게 반전, 기막힌 반전 행운이 있을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운이 있을지 먼저, 시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매화구요. 그리고 국화 진돗개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여러분들은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이렇게 반전 행운이 있을 것이고, 늦어도 8주 안에는 이런 반전 행운이 있습니다. 그럼 반전 행운을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기막힌 반전 어떤 게 있을까요? The Fool 카드고요.
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풀이라는 거는 뭐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바보죠, 바보. 자, 그리고 여행 떠나는 모습이고 타로 카드의 0번이에요. 처음 시작 카드예요. 0번이라는 건 사실 있나요? 보통 숫자라는 건 1번부터 시작이죠. 1번. 그런데 일단 0번이라는 거는 뭔가 좀 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타로에서 무언가에서부터 속박된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다,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런 데서, 아니면은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 아니면 내가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도 난 그냥 놀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만 배우고 취직하고 싶다, 이런 것도 되는 건데, 주로 어떤 곳에서 좀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싶다, 집에 좋다고 들어왔는데 2년 살아보니까는 뭐 물도 콸콸 안 나오고, 가끔 벌레도 들어오고 윗집 사람이 쿵쿵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그 벗어나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방된 느낌, 그리고 만끽하는 그 자유, 이런 것들이 있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퀸 오브 컵스 카드라는 거는 내 감정이 좀 풍요롭다, 안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안정적이어가지고 뭔가 좀 취미생활도 고상한 걸 하고 그냥 내가 너무 거칠게 살았다 이제 여태까지. 근데 이제 평범하게 산다라는 거고, 우리 자식들이 속세겨가지고 아주 죽겠는데 그것들이 해결되더라. 결국에는 시간이 약이더라. 그래서 이따 시기 카드도 볼 건데요. 자,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은 속박된 곳에서, 구속된 곳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굉장히 풍요로운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물운도 늘어나고. 자, 재물카드가 먼저 나와서 재물운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황소자리의 토성이에요. 일단 이거는 보면 황소자리의 토성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황소자리라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좀 토의 기운이어서 가지고 안정적이다, 돈 되는 일을 한다, 좀 오래돼도 오래된 그런 집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래된 집이라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 이사 가면은 그런 거고. 내가 그리고 어떤 관공 대기업 이런 데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은요, 연봉을 높여서 가겠죠.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겠다 하는 분들은 잘 되겠죠. 오히려 그게 바빠도 마음에는 드는 거죠. 기쁜 거죠. 그런 것들을 해내는 여러분들이다. 뭔가 직업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바뀌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형태가, 방식이 바뀌고 애인도 바뀌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텐 오브 소드 카드고요. 이 카드를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 텐 오브 소드, 그 다음에 퀸 펜타클, 요거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펜타클이니까. 텐 소드는 칼이 10개예요. 칼이 10개면은 이 칼이라는 거는 이 공기의 기운, 굉장히 좀 날카로운 기운이긴 하죠. 그러나 정확하다, 정확히 한다, 레볼루션, 그리고 혁명을 일으킨다 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벗어나게 돼서 자유로워지면 재물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명예운이 올라간다는 거. 이거 태양 보이시죠? 태양 기호예요. 그 다음에는 더더 안정되네요. 퀸 오브 펜타클은 말할 것도 없이 좀 안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공간도 그렇고 답답하다면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일을 오래 해왔다 그러면 잠깐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막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안정되면서 돈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소통 많이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생겨나서 어디다가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이스타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초월의 별별 이야기 새 채널 주간 운세 별자리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초월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물병자리 달의 여신 프리아를 골라주신 분들. 자, 여러분들의 기막힌 반전 행운이 어떻게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킹 오브 완즈 카드고요. 세븐 소드 카드입니다. 세븐 소드. 자, 이 카드가 좀 특이하죠. 세븐 소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칼 두 개 이렇게 꼽혀 있고 다섯 개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칼을 잡는 칼 그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어요. 자, 이게 유니버셜 카드가 이게 기본 카드인데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의미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손에서 뭐 피나고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이 욕심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욕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이고, 뭔가를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의지를 굉장히 불태워야 된다라는 것들. 근데 이게 킹 카드가 보면은 내가 그쪽으로, 내가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시키는 모습일 수도 있고, 자, 누군가와의 인간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자, 이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진다라는 거고요. 또 내 직위가 상승한다 이런 모습도 되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것들 뭔가 좀 이상하게 욕심이 생겨난다라고 할 때 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라는 건 나쁜 거가 아니죠. 왠지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욕구, 욕망, 욕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서서 뭐 애증, 뭐 원망, 예, 그리고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 어긋난 욕망,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욕심이 생겨난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 높아지고 싶다, 명예운이 올라가고 싶다 라는 것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기막힌 반전이 온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와의 소통에서, 누군가와 소통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좀 정비를 해야 되지만, 좀 만지고 정비해야 되고, 조금은 그것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건 아니고 좀 위험한 일이고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내 자리도 올라가고 뿌듯하고 보람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그 욕구가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반전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심지어 조합장, 조합장도 농협, 뭐 수협 조합장 뽑는데도 이번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뭐 그런 뭐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건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욕구가 생겨났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당한 그런 욕구가 생겨나서 내 명예운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퀸 오브 펜타클처럼 안정된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면 귀인을 만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반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전부 킹, 퀸, 킹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 볼게요. 세븐 펜타클이네요. 자, 여러분들은요, 건강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왜냐면, 이제 욕구가 생겨나고. 사주로 말하면, 이제 편관운이 오신 분들은, 혹은 편재운이 오신 분들은, 명예운과 재물운이 올라가겠다. 다소 그것을 정착시키기까지는 힘이 들순 있으나, 정착하고 나면은 명예운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도와준 사람이 있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 그렇게 했구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 명예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할말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역시나 재물운이라는 건 이렇게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연봉이 올라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욕구가 생겨날 때,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넘쳐날 때, 그때 움직이시면 반전의 행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될까? 시기 카드를 봅니다. 네, J라는 카드가 나타났고, 여기는 난이에요. 사군자 카드. 3번 매화 카드가 나타났네요. 자, 이거는 매화는 벌써 피고 졌죠? 가장 먼저 피는 꽃인데. 그래도 봄의 꽃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운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늦어도 3주 안에 이렇게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슬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프리야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대박나시기를 다 기원 드리고요. 저 초월의 별별 이야기라는 그 주간 별자리 운세 채널도, 그리고 별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